칼국수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한 끼 식사죠. 대전 사람이 서로 인사할 때 야 칼국수는 한 그릇 먹자 그렇게 인사해요. 그만큼 칼국수가 유명하니까 자주 해먹었어요. 저희 동네가 계룡산 밑이잖아요. 여기가 조금 고도가 좀 높아요, 저희 동네가. 그래서 산비탈 이런 밭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밭에다 심는 거예요. 옛날에는 쌀이 부족해서 시집이 칼국수를 많이 해줬었다고 하더라고. 왜냐면은 밀가루는 조금 갖고도 많은 사람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. 저 시집 온 지 40년 되는데 그때 당시 와서도 사람들 칼국수 많이 해먹더라고요. 밀대로 중심을 나가지고 양쪽으로 동그랗게 이제 밀어 나가고 하면은 이제 접어가지고 손으로 썰으니까 정성도 더 들어가고 더 아무래도 맛있겠죠. 기계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더 진짜 손맛도 있고, 예, 그래서 꼭 손으로 써봐요. 양파, 무, 대파, 북어대가리, 멸치, 다시마 그렇게 여섯 가지 넣었어요. 육수를 내서 그렇게 자연갈색이 나와요. 먹었던 기억 나죠. 옛날에 콩가루 섞었죠. 아무래도 콩가루가 들어가서 더 구수하지 않았을까요? 이거는 이제 들깨가루 넣으니까 맛이 또 구수하고. 어렸을 때도 보면 그때도 굉장히 많았어요. 칼국수가 많이 생긴 거는 저희 인전 어렸을 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해요. 밀국낙지라고 왜 적했냐면 밀에다 낙지 넣고 이제 수제비를 떠서 먹는 게 밀국낙지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죽었던 소도 뭐 일어나킨다는 그런 낙지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놓고 수제비를 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기운 없는 데도 좋고 좋다고 해서 항상 같이 해서 나눠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칼국수 수제비 사랑해요.